애파면을 100인치 스크린처럼 크게 키우거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배치하고 싶으세요? 애파면 크기와 배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U+ 리얼글래스를 착용하고 휴대폰과 연결해주세요. 네뷸라 위드 U+ 5G 앱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눈앞에 홈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용하고 싶은 앱을 포인터로 가리킨 뒤 컨트롤러의 터치 영역을 짧게 한 번 눌러 실행해 주세요. 컨트롤러를 상하 좌우 방향으로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앱 화면을 배치하세요. 컨트롤러의 터치 영역을 좌우로 밀어보세요. 왼쪽 방향으로 밀면 화면 크기가 작아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밀면 커집니다. 이번엔 터치 영역을 위아래로 밀어보세요. 위로 밀면 화면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아래로 밀면 시야에서 가까워집니다. 원하는 거리에 원하는 크기로 배치했다면 컨트롤러 터치 영역을 짧게 한 번 눌러주세요. 앱 사용 중 앱 화면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포인터로 앱 화면 맨 위, 앱 이름 영역을 가리킨 뒤 터치 영역을 짧게 한 번 눌러주세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크기 또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